언니 돈 좀 줘. 그럼 돈을 주면 오늘 가서 아울렛에서 옷을 이렇게 사. 쏙쏙쏙쏙. 뭐야? 아니 쏙쏙쏙쏙 이렇게. 안녕하세요. 언니랑 함께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동생 정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여행하는 걸 좋아하는 언니 정유미입니다. 저는 태국. 저도 역시 태국이요. 예전에 둘이 태국에서 한 달, 두 달 같이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던 추억이 많아가지고 태국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런 환경적인 게 저는 굉장히 잘 맞아요. 태국 특유의 그 습한 그 날씨랑 분위기가 그냥 태국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까요? 네, 뽑아주세요. 언니 먼저 뽑아. 타이 뷰티. 단발머리를 하러 갔는데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시크한 도시 여성 스타일에 제가 엄청 말렸거든요. 태국에 왔으니까 태국 뷰티도 자기는 이제 느껴봐야 된다고. 태국 여자 연예인들이 너무 이뻐요. 쇼콧머리도 너무 시크하니. 연예인이잖아. 아니 연예인이긴 하지만 이 연예인처럼 해달라고 딱 했는데 좀 온실이 머리에서 똑 떨어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양 옆에 길이도 다 다르고. 아 이게 그거 제가 헤어밴드랑 머리핀 이런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살까 싶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죠. 생각보다 많이 팔렸는데 아울렛? 제가 이렇게 팔아요. 그럼 옆에서 정민아가 언니 돈 좀 줘. 그럼 돈을 주면 오늘 가서 아울렛에서 옷을 이렇게 사. 생각보다 그래도 매주 벌리는 돈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옷도 사고 생활비도 충당할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벌이었어요. 추억의 음식. 아. 똠양꿍도 나는 좋아. 한국 사람은 역시 국물이 있어야 되니까. 국물 요리가 있어야 되니까. 팟타이. 팟타이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실패율이 없어요. 정말. 근데 언니 팟타이 만들 줄 알아? 응, 알지. 확실해? 조금 확실하지 않다.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올려서 그냥 열어보면 되나요? 어? 이걸로 요리하는 거예요? 이걸로 똠양꿍 하면 되고 이걸로 팟타이 하면 되겠다. 난 보조. 언니가 메인. 그래. 오늘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태국의 추억을 한번 되살려봐요. 난 언니가 믿겠어. 이런 베이지색 냄비가 안에 막 빨간색 음식 같은 거 하면 되게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거든? 데코 냄비는 안 그렇대.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거 그냥 식탁에 바로 이렇게 놔둬도 너무 예쁠 것 같아. 한번 해볼까? 야채를 쓸 테니 너는 새 워리를 따도록 해. 나는 새우 머리를 볶을게. 머리를 먼저 볶는 거야? 응, 새우 머리를 먼저. 와, 진짜 열이 금방 올라. 넣기만 하면 돼? 조리인데 조리? 새우 머리에 넣었잖아. 그거를 으깨서 새우 맛이 더 진하게 올라온대. 새우 난다? 꼭 나한테 말하고 넣어야 돼? 똠양꿍 냄새 확 나지? 야채도 잘 썰었다? 생각보다? 아니 끝에 이렇게 돌려. 맨 마지막에 이제 난 숙주 많이. 뚜껑 닫고 조금 더 끓일까? 뭐야? 비주얼 그럴싸한데? 진짜 그냥 똠양꿍 냄새인데? 뭐야? 맛있는데? 뭐야 진짜? 한국식 똠양꿍? 밥만 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 밥 한 그릇 있어도 좋겠다. 이제는 내가 팟타이를 만들어줄게. 난 뭐해? 너가 야채를 썰어. 나는 향을 내기 위해서 이것도 같이 넣을게. 기름 아까 얼마 안 넣지 않았어? 진짜 안 눌러붙는다. 후추 어떻게 썰어? 썩썩썩썩. 이게 뭐야? 아니 썩썩썩썩 이렇게.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스를 넣고 야채는 어차피 다 금방 익는 것들여가지고. 소스는 뭔데? 굴소스에다가 그 스위트 소스랑. 소스 너도 하나도 안 달라붙네. 저희 하나 사면 안 돼요? 너무 탐나는데 이거 진짜. 그리고 숙주도 좀 이제 넣어줘. 그 정도 넣고. 나 이런 건 잘해. 그거 하나 잘 푸네. 가생이 풀어. 기름도 안 부었는데 하나도 안 들어붙네. 이거 진짜 이거 찐이다. 이거 좀 맛있어 보이는데? 팟타이스러운 비주얼이긴 한데? 이거 그러니까? 넣고 볶는 거밖에 없구만. 야 뭐 하나도 없구만. 냄새는 찐이야. 뭐야? 맛있는데? 밥만 봐, 밥만. 됐다. 이제 먹어야겠다.
같이 먹자. 이제 다 했어. 완성된 모습이 그럴싸한데? 그치. 어. 맛있는데? 왜 내가 만든 똠양꿍도 좀 먹어봐. 맛있어. 이거 맛있다 진짜. 근데 너무 맛있다. 이렇게 진짜 한 거 치고는 되게 맛있는데? 되게 간단하고 맛있어 너무. 저는 일도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참 멋진 거 같아. 가끔 보면서 그 두 개의 일을 다 병행하면서 하니까 힘들거나 뭐 그런 거 없어? 힘들지. 두 가지 일을 어쨌거나 다 하는 게 힘들기는 한데 근데 오히려 그냥 내가 직장만 다녔으면 오히려 더 힘들었을 것 같아. 지금은 유튜브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냥 평범한 일상을 올리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도 난 되게 좋아서. 언니가 아기 키우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더 좀 대단하게 느껴지거든. 언니는 어때? 엄마라는 게 진짜 힘들지. 힘들긴 힘든데 또 항상 벅차오르지. 진짜 로이 키우면서 엄마 생각 많이 나. 한 명도 이렇게 힘든데 진짜. 언니 키우면서 많이 힘들었지. 그 어퍼를 내가 봤나 보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동생이랑 같이 요리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기회로 같이 요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태국도 그리웠던 찰나였는데 너무 좋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장마도 너무 길고 좀 지쳐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여행을 가진 못했지만 정말 태국 여행을 다녀온 기분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겔라 데코르 제품도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긴장 말했어요 지금. 뭐 냄비도 그렇고 후라이팬도 그렇고 이렇게 눌러붙지 않게 되게 깔끔하게 요리가 되는 것도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이 기회를 빌어서 또 사용해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